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처장입니다. 오늘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세종지역에 계신 자문위원님들 전부가 참여하시는 지역회의에 참석을 해서 지역 상황을 또 말씀 듣고 파악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방문을 하였고 온 걸음에 여러 기자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 평화, 통일, 자문에 대해서는 뭐 기사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의 92조에 대통령의 평화 통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둔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1981년도 헌법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운영되어 오는 그러한 정부의 헌법 기관입니다. 2년 단위로 자문위원들이 새로 위촉이 되고, 그래서 현재 위원들은 작년 9월에 위촉이 되어서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그런 위원님들이십니다. 2년 임기 동안에 이렇게 전체 지역 회의도 하시고 또 그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하시고 위원들 간에 또 이 통일에 관한 주제로 정책 건의도 하고 또 전문가들 모셔서 포럼도 진행하는 그런 등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언론사 우리 기자님들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활동에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시는 바대로 지금 뭐 저희들은 민주평화통일을 얘기합니다만 한반도의 상황은 말 그대로 굉장히 엄중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군사 도발과 북한의 또 핵 무력화에 대한 법제화 등 그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국제적으로도 매우 첨예한 그런 관계 속에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또 국민 모두 그냥 일체가 되어서 굳건하게 대비를 하는 한편 그러나 우리가 뭐 늘 바라고 소망하는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그러한 국민적 그런 여론의 결집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형식이 또 이리 되다 보니 혹시 한두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까요? 예, 저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네. 예. 그 보편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회 하면 사무총장 뭐 이상한 직책이 이렇게 좀 높은데 우리 여기 민주평통에서는 사무처장 좀 그 걸맞는 그런 호칭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호칭을 좀 올려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견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하는 무형의 기관이 있고 그러한 자문회의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기관인 사무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처에는 상근하는 공무원들이 약 80명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사무처의 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무처장이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국가의 기관 가운데 철자가 들어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뭐 식약처, 또 법제처 이러한 처 단위의 기관장
부로서 사무처장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체는 아시는 바대로 대통령께서 의장이시지만 나머지 부의장들이나 자문위원들은 다 무보수 명예직들이십니다. 그러한 자문회의의 그 기능,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 일들을 돕는 그 기관으로서의 상급기관 사무처에서,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 사실은 박나라기 선택이요. 지금 초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민주평통사무처장님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에 어떻게 조언을 해주신다거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견해의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정부가 이렇게 5년마다 바뀌는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서 정부 때마다 약간씩의 이런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항상 시종 일관해서 평화통일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큰 틀에서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서 또 북한을, 우리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그 태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전 정부가, 직전 정부가 그야말로 평화에 아주 치중하여 다른 여타 사항들을, 특히 핵이라고 하는, 핵무장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저희는 이런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요구는, 우리 국제사회 요구는 뭐 당연히 변함이 없는 것이로되, 북한과의 그런 현재 그 상대적 그 관계에서 기본적인 그런 엄중한 자세는 유지를 하고, 필요하면 군사적 대비 태세도 좀 더 엄중히 하는 한편, 그러나 또 북한과의 그런 호혜 공존의 또 원칙은 또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비핵화를 유지를 하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교류, 협력,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의 그 진전에 따라서 상응해서 그러한 경제적, 또 인도적, 또 사회적 협력은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골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북한의 그러한 핵무장, 여러 가지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를 하면서도 북한과의 협력은, 협력의 끈, 협력의 노력은 충만하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약간의 새로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예, 저희 제가 아니 제가 마지막이에요. 예, 예. 예.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사무처장님 계신데 예. 앞으로 그 정계로 진출할 의향이십니까? 아니면 국무 쪽으로 정계할 진출할 예정이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님 장시간 1시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질문 안 주셨지만 이제 이렇게 임기 도중에 정부가 교체되고 하는 상황이 이제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기수는 임기 도중에 이제 정부 교체가 되거나 여야의 교체가 일어나서 현재 그 위원들 감옥에서 일부는
새 정부의 이러한 통일정책, 대북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평통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이 집행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자문은 반드시 무슨 현재 새 정부의 정책에 반드시 부합하고 동조하고 그게 찬동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판적 견해도 비판적 시각에서의 자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통령을 위하여 자문을 하겠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동조적 견해든 뭐 비판적 견해든 수정적 견해든 그러한 자문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현재 위원님들께서 내년 8월까지 임기 동안에 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내년 새로운 임기가 또 구성될 때는 보다 많은 폭넓은 국민들의 참여를 또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는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서 혹시 지금 이 위원들을 계속 자문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계셔서 저는 그런 질문을 기대했기 때문에 옳은 점에서 제가 먼저 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기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끝내